최근에 올라온 소식들부터 과거로 좀 가볼게요. 유튜버 체코똥꾸는 뭐야? 체코똥꾸가 뭐 커플 유튜버인가 봐요. 근데 서로 이제 막 폭로하고 그러나 봐요? 네가 너무 깜치가 된 게길래 너 짓밟고 나 빨아야지 뭐. 너가 이렇게 해서 얻을 게 뭐야? 너는 뭘 원하는 거야? 그래, 나 깜빡하자 뭐몇년 살고 올게. 너는 이렇게 해서 나한테 얻고 싶은 게 대신 뭐냐고. 너 인생은 더 망가지겠지. 나 그거 됐어. 서동현은 앞과 뒤가 다른 이중인격자입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착한 척, 불쌍한 척,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를 하지만 뒤에서는 전 여자친구를 협박하는 와중에도 채팅 어플 속 모르는 여성 앞에서 카메라를 켜고 음란 행위를 하며 팬심으로 연락한 여성 구독자 여럿과 동시에 성관계를 하고 다닙니다. 저와 전 남자친구 서동현은 2023년 3월 1일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후 7개월 동안 저는 서동현에게 지속적이고 꾸준한 협박을 받아왔습니다. 너가 땡땡을 해주지 않으면 난 유튜브에 또다시 너에 대한 영상을 올릴 거야. 너의 땡땡땡한 행동이 똑같아서 난 유튜브에 또다시 너에 대한 영상을 올릴 거야. 땡땡땡의 내용은 돈, 채널 소유권부터 시작해 그 답답했던 저기 부탁. 서동현이라는 사람이 빅나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나오네. 98만 유튜버 체코똥꾸 폭로 사건. 둘이 이게 커플 유튜버였나 봐. 소환 행동까지 수십까지에 이릅니다. 자신이 여론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점을 계속 과시하며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응원해준 구독자마저 기만합니다. 그럴 힘이 있다고 나는. 그럴 여론을 만들 힘이 있다고 나는. 이게 너는 협박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협박하면 뭐 어떡할 건데. 카메라 앞에서는 착한 척, 불쌍한 척,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를 하지만 그만 괴롭히라고, 그만 연락하라고 울면서 애원하는 저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왜 하지도 않은 일 갖다가 했다고 또 인터넷에 글 올린다 그러냐고. 사람 인생 힘들게. 제발 그만하라고. 나 너무 힘들다고. 제발 그만 나 올릴게. 또 죽대는 거 알지? 또 죽대 막 그런 거. 너 채널도 그냥 다 좋게 지금 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희가 3월에 헤어진 후 서동현은 저에게 계속 집착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만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긋자 그는 갑자기 제가 바람을 폈다고 유튜브를 말하겠다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한달반 동안 계속 협박을 하고 사과를 하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제가 바람을 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자신이 유튜브에 글을 올리겠다는 식으로 섭섭함을 잘못 표출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말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4월 16일 인터넷에 저에 대한 일방적인 글을 게시하여 저를 평생 바람녀로 낙인시켜버렸습니다. 이후 저희는 서로 대화를 나누며 원만한 화해를 했지만 서동현은 자기가 언제든지 화해 영상은 거짓이었다고 말을 바꾸고 여론을 이용해 저를 다시 한번 매장시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 그래, 보지 말자. 뭔 소리? 아휴, 이런 거 보지 말자. 너무 TMI 같다. 거진다 그런 저기네 그 아시안 게임. 이건 제가 올렸어요. 허팝 아저씨가 로또를 1,000만 원어치 긁었대요. 원래 한 가게당 10만 원 이상 못 사잖아. 그래가지고 1,000만 원어치 아무튼 뭐. 구매를 해갖고 다 긁었대. 그래서 총 1등 없고 2등 없고 3등 없고 4등 5만 원짜리 13장. 그리고 5등 5천 원짜리 222장. 그래서 1,000만 원어치 긁었더니 176만 원이 당첨됐대. 다 자동이었겠지. 이만큼 로또 되기가 힘들다. 다 알고 있겠지만, 1,000만 원을 긁었는데, 176만 원. 나는 이런 거는 확실히, 그러니까 재미로 한두 번 해보는 거는 되는데, 인생을 살면서 로또에다 쓰는 돈이 솔직히, 한 10만 원도 안 되게 쓰면은 오히려 이득인 것 같아. 그런 얘기 있잖아. 주식을 아예 안 하는 게 돈은 버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 나 살면서 로또에다가 돈 써본 게
저번에 무슨 똥 지리는 꿈을 꿨는데 그 아는 동생이 꿈에 나와갖고 내 그 방에서 똥을 엄청 싸재껴갖고 그 똥 냄새가 진짜 꿈에서도 나더라고. 개꿈이 아니라 진짜. 그래서 이제 꿈이 심상치 않아갖고 오랜만에 내 꿈에 나타난 그 친구도 참 왜 내 꿈에 나왔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되게 여러 생각이 막 그 들면서 검색을 해봤죠. 그게 생생하면 똥도 그 꿈에 똥이 나오는데 똥이 생생하면 생생할수록 진짜로 그 확실시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이거 로또 사야 되나? 로또 샀는데 뭐 개뿔 아무것도 안 됐죠 뭐. 만원나치 샀는데. 형님 고건님 복귀 영상 보셨나요? 그리고 이동욱이 탕후루를 안 먹는 이유. 아 이게 그건가 봐요. 이동욱 그러니까 연예인들이랑 그러니까 뭐 돈을 지불하고 결제하면은 뭐 특정 시간대 연예인이랑 진짜로 1대1 톡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그거 보고 뭐라 그러죠? 예. 그런 건가 봐. 그래서 팬이랑 대화하는데 탕후루에 대해서 물어봤나 봐. 그래 탕후루 근데 나는 안 먹고 싶더라. 설탕 범벅에다가 원래 유행이라는 음식을 싫어한다. 오만 호들갑들 떨어서 꼴보기 싫어. 오 좀 발언이 좀 과격한데. 호들갑을 떨어서 꼴보기 싫다. 실제로 이동욱님이 쓴 말이지? 뭐 좀 화나는 일이 있었나 뭐 좀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았었나 봐. 약간 맞는 말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게 맞나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난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뭐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호들갑 떠는 게 꼴보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좋은 그런 그 저긴 아닌 것 같아. 그지? 뭐 친한 팬들끼리 얘기하면 뭐 저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근데 뭐 그랬는데 이런 게 이제 퍼지니까 문제인 거야. 퍼지니까. 뭐 먹는 것까지 남 따라하냐. 각자 알아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래 궁금하면 먹어보는 거고 나처럼 관심 없으면 안 먹는 거고. 근데 유행 관심 없다고 꼰대는 아니지. 채팅 계속 그렇게 할래? 재밌어? 아 뭐 좀 약간 이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유행하는 거에 대해서 반감을 표출했더니 아 요즘 유행하는 거에 대해서 좀 흐름을 잘 모른다 하면서 약간 꼰대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나 보네. 기분 나쁠만 하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그 마라탕이나 탕후루나 가끔씩 그런 건 있어. 그러니까 나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유행이야. 먹거리가 됐건 요즘 뭐 어떤 뭐 놀이 문화가 됐건 뭔가 문화적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포괄적으로 문화라고 하자. 어떤 문화가 유행이야. 근데 유행인데 그게 되게 가끔씩은 자연스럽지가 않은 유행도 좀 있는 것 같아.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유행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반감이 좀 있는 사람들이 좀 있나 봐. 뭐 채팅창에서 뭐 여러 가지 자기들이 그렇게 느꼈던 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홍 박사도 뭐 그런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근데 유행을 꼭 따라갈 필요는 없지. 유행을 꼭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 유행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조금은 그런 것 같아. 나도 예전에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지. 내가 잘 모르거나 내가 관심 없거나 내가 혐오스러운 거에 대해서 너무 가감없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표현이 되려 어떻게 보면 좀
내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모르면은 그냥 모르는 채로 뭐 그냥 그 정도로만 딱 이제 얘기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지. 긍정도 부정도 아닌 것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 너무 사람들이 혐오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나도 혐오 발언 많이 쏟아내는 입장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해 보일 수 있겠지만 내가 요즘 느끼는 건 그래. 너네 도도독이 뭐야? 이게 아주 조리 돌리는 그런 게 좀 안 맞다 그지? 요아소비? 요아소비는 뭐야? 일본 이름인데? 일본 가수? 요즘 한국에서도 핫한 일본 가수라고. 최애아이 오프닝을 부른 사람. 최애아이. 최애아이는 뭐야? 아, 영화야? 최애의아이. 저 애니메이션이야? 그래요. 난 애니메이션 잘 몰라가지고. 엄청 유명한 분인가 봐요. 커피 한 잔을 시켰는데 커피 한 잔을 시키고 카페에서 7시간 동안 머문 것에 대해서 사장이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남겼네요. 고객님, 매장 이용 시간이 너무 깁니다. 젊으신 고객님들은 아예 이쪽으로 안 오고 있어요. 이렇게 했네요. 근데 이 글을 이제 인터넷에다 올린 게 따님이시네요. 오전부터 아빠가 매장 이용했는데 사장님으로부터 이런 쪽지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한테 왜 이런 쪽지를 받았냐고 물어봤더니 커피 한 잔을 사시고 오래 계셨다고. 저 상황에 있어 아버지의 문제는 재주문을 하지 않은 것 혹은 너무 오래 있는 것일 텐데 갑자기 나이 관련 지적이 왜 있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사측의 고객님의 나이에 대한 내용이라도 있는 것인지. 젊은 고객님들은 아이 쪽으로 안 오고 있다라는 언급은 저희 아버지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이가 문제다 인 것 같다. 이 쪽지를 받고 주위를 둘러보니 가게 내부에 손님이 많지 않았다고. 만석인 상황도 아니었다면 혹시 젊은 분들이 창밖으로 저희 아버지를 보고 가게 들어오지 않는 것일까요?
어르신에게 내민 쪽지가 논란이 돼 뉴스까지 탔네. 네, 매장 이용 시간이 길어서 젊은 고객이 이쪽으로 안 온다. 카페 사장이 고령의 손님에게 건넨 쪽지입니다. 이를 두고 노인 혐오 논란이 일었는데요. 카페 주인은 커피 한 잔 시키고 7시간 동안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잠깐.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어허. 아버님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예, 이 네 명이서 앉을 수 있는 자리인데 여기다가 노트북이랑 각종 서류들 펼쳐놓고 이렇게 계시는 거는 좀 7시간을 이렇게 남의 그 아무리 고객이라지만 진짜 싫을 것 같은데. 전했습니다. 이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페 사장이 쪽지를 건네자 손님은 짐을 챙겨 카페를 떠납니다. 영상 속 손님의 자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쪽지 내용을 공개했는데 매장 이용 시간이 늦었고 커피 한 잔만 시킨 채 약 7시간 뒤에야 카페를 떠났습니다. 다만 논란이 계속되자 본사인 빌리 엔젤 측은 피해 고객께 사과한다면서 점주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딴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염두에다 두고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지 말고 자리 비워줘야죠. 젊은 사람만 이용하라는 곳인가? 노인분들도 충분히 쉴 공간이나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쪽지 내용이 알려지면서 해당 카페에 대한 별점 테러 등 노시니어 존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야, 이게 좀 문제다.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님이 너무하신 것 같아요. 입장을 좀 바꿔보면 좋을 텐데. 내가 업주라고 치면은 나 같은 손님이 과연 도움이 될까? 물론 도움 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7시간 좀 심한 게 아닐까요? 거기다가 각종 서류랑 좀 뭐 물론 짐 같은 거 올려놓고 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손님이 아무리 없다고 할지라도 커피 한 잔 시키고 7시간을 계시는 건 너무했다. 예. 그 따님도 뭘 잘했다고 인터넷에 올리신 건지 난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저였으면은 그냥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어르신, 내 자리를 7시간 동안 차지하고서 그걸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는 당사자들이 신기할 따름. 어르신, 아유 좀 너무하시네요. 예. 네. 아 어떻게 커피 한 잔 시키시고 이렇게 지금 7시간 동안 이렇게 노트북이랑 이런 거 다 펼쳐놓고 이렇게 계시면은 어우 저 같은 사람 좀 힘듭니다. 예, 네, 좀 자중해 주세요. 얘기했을 것 같아요. 또 아니지. 그럼 또 이제 또 찐따들이 그래요. 야, 그러면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시키고 몇 시간 있어야 되는 건데? 몇 시간 있어야 민폐를 끼치지 않는 거고 몇 시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정해져 있지 않죠. 예. 네. 근데 저건 이제 두 가지가 문제잖아. 오래 있었다라는 것 플러스 노트북 켜놓고 저렇게 1인석도 아니고 사람 4명이나 앉을 수 있는 자리에서 저렇게 하루 종일 계신다는 거. 어느 정도 이제 그 사회성 같아 이런 거는 좀 약간 사회성에 좀 관련돼 있는 그런 거 같아. 카페에서 7시간 좀 길죠? 누가 생각해도. 카페에서 오래 있는다라는 거 제 기준에는 솔직히 2시간? 2시간도 굉장히 긴 것 같은데 2시간, 3시간 정도? 그 이후부터는 좀 미안하던데. 요새 카페 노인급 아메리카노 하나 시켜서 뜨승을 달라라고 셋이 나눠 먹음.
근데 어르신만 저런 게 아니라 번화가 탐탐 2층 가면 대학생들 커피 하나 시키고 기본 45시간이더라. 그러니까 그 저 할아버지 저 아저씨뿐만 아니라 이게 좀 염치 없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해. 뭐 남의 눈치 보고 카페를 가야 되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적당히 있어야지. 보통은 이제 한 뭐 길어야 3시간이야. 코트 TV도 공짜 아니다. 팬가입 때 좀 해라기 TV. 그건 좀 아니야. 그런 감이 없다는 게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게 맞지. 그치. 젊은 층들도 마찬가지야. 3시간이 그나마 마지노선인 것 같고 한두 시간 있다 가야지. 적당히 하고. 넘어갑시다. 공부를 하는 것은 재능인가? 노력인가? 알아서 핑가이들 해. 이칠 시간차 공족 할아버지 같은 건방견들아. 공부는 재능일까요? 노력일까요? 반반인 것 같아요.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그 지능으로 보자면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뭐 반반인 것 같아. 노력도 있으면,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는 최대치까지 끌어낸다면, 끌어올린다면 노력을 어느 정도는 저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예 공부를 놔버린 게 아니라면 기본빵은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이게 왜 얘기하기 조금 그 민감한 거냐면 전에도 우리 방송에서 한번 다뤘었던 게 있어요. 그 재능충이라고.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재능의 영역으로 봐버리면 공부도 다 재능이야. 외모도 다 재능. 외모도 다 타고나야 돼. 결국 타고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서 약간 패배주의에 좀 찌들어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 건강도 모든 그냥 모든 게 타고나야 되고 모든 게 재능이야 그래버리면은 뭔가 물려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잉여인간이다 라고 이렇게 여겨버리는 사람들이 좀 있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인생을 살 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가 없겠죠. 네. 자기는 타고난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그거는 맞는 말인가 싶은 거지. 예. 뭐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부모가 가난하고 좀 그래가지고 돈이 별로 없어.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냥 그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해가지고 막 서울대를 가고 이런 정말 케이스 이런 극소수의 케이스들을 보면은 또 재능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노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가지고 재능이 크게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으로 뚫은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노력으로 뚫어버린 거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갔을 거 아니야. 자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집안일 막 해가면서 그렇게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갖고 결국은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거 보면은 꼭 재능은 아닌 듯. 이분이 이제 업계 그 탑이죠. 현우진 강사님 맞나요? 예.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재력인가 노력인가. 음악은 재능입니까? 재능이죠. 그럼
그림은요? 재능이죠. 그 왜 공부는 재능이냐 노력이냐로 싸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무조건 쌉 재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짜님인가요? 네. 당연히 재능이죠. 근데 현우진 강사님 이렇게 눈이 좀 무섭냐? 이거 랩틸리언 같나요? 생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눈 쪽이 뭔가 약간 좀 너무 좀 그 랩틸리언 같은 느낌 좀 드는데 나만 그렇게 느끼나요? 네. 눈이 좀 무서운데. 눈이 좀 되게 무섭다. 무튼 자 당연히 재능입니다. 노력조차도 재능이다. 저는 서울대 치대를 나왔는데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노력도 재능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시간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학업지상주의, 학벌지상주의이기 때문에 공부도 재능입니다 라고 부모님한테 못 받기가 너무 미안한 거야. 공부해본 사람들이 얘기를 하네요. 근데 근데 재능의 영역을 너무나도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토끼랑 거북이 이야기 알죠? 거기서 이제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 것도 계속 기어간 것도 그 재능, 거북이의 재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재능이네.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해서 노력조차 재능이다 라는 거는 좀 솔직히 좀 난 좀 뭔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이빨 닦아서 그 치과 같은 데 안 가고 이과가 이빨이 건강한 것도 재능이야? 아니잖아. 솔직히.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이빨 닦는 게 그 재능이냐고. 그건 아닌 것 같아. 만물 재능설은 좀 문제가 있다. 말장난 같아. 말장난. 그럼 스스로 내가 재능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재능이야? 말이 안 되지. 말장난이야. 말장난 같아. 저렇게 얘기하는 건 좀 말장난 같아. 내가 똥을 싸고 나서 똥을 남들보다 한 번씩 더 잘 닦어. 그래갖고 똥꼬가 겁나 깨끗해. 팬티 한 번도 똥 찌꺼기가 묻어나온 적이 없어. 똥 잘 닦는 것도 재능이야?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똥을 더 한 번 더 닦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자습을 하건 뭔가 뭘 하건 운동할 때 연습을 하건 한 번 운동장 한 바퀴 더 뛰는 것도 내가 뭔가 스스로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야. 뭔가 좀 부족한데? 한 바퀴만 더 뛰자. 아주 문제 부족한데 30분만 공부 더 하자. 그거는 노력이야. 재능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느끼는 거. 난 그렇게 생각을 해. 그렇게 느끼는 거 자체가 재능이라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강박 같은 거잖아. 강박이 어떻게 재능이야? 내가 내 스스로를 못 믿어서 뭔가 조금 더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떻게 재능이라고 할 수 있어? 재능은 아니지. 자기 객관화하는 것도 재능이라고. 만물 재능설은 말이 안 된다. 아니야, 아니야. 그건 재능이 아닌 것 같아.
그걸 느끼고도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해. 인생은 어떤 분야에 있어서든지 귀찮음과의 전쟁이야. 평생을 귀찮음과의 싸움을 해야 돼, 인간은. 근데 그 귀찮음을 무릅쓰고 뭐 연예인이라면은 자기 관리가 중요하니까 피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술 먹고 막 집에 존나 늦게 들어와가지고 막 피곤해 죽을 것 같은데도 집에서 뭐 샤워하고 피부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막 수분크림 바르고 뭐하고 하면서 한 시간 정도를 더 그렇게 더 이렇게 고생을 해. 죽을 것 같아. 몸이 천근만근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그렇게 하고 자야 돼. 그래야 그 다음날 내가 그 노력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이 다음날에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재능이 아니라 그냥 귀찮음과의 싸움이고, 그러니까 내 몸을 좀 더 이끌려고 한 그런 어떤 노력인 거지. 그거는 재능이라고 하면 안 되지.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아, 그거는. 노력은 재능이 아니야, 여러분들. 그건 아주 패배주의적인 관점인 것 같아. 좀 말이 셌나? 네, 패배주의인 것 같아. 뭐든지 재능인 걸로 치부해버리면 내가 편하거든. 나는 그만큼 물려받은 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재능이 내가 없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만족하는 거지. 아주 패배주의적인 관점인 것 같아. 네.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변명 같은 거야. 내가 지금 계속 백수 생활을 막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당장 나가서 알바자리라도 하나 구해가지고 일하면은 한 달에 200 정도는 만질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못하고 있잖아. 그럼 뭐하겠어? 나는 백수 생활을 하기 위한, 뭐 내가 백수 생활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겠어? 아니잖아. 당장 그냥 알바자리라도 구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일하면 되는데 귀찮고 하기 싫고 그런 거잖아. 왜 귀찮고 하기 싫고 노력하기 싫은 거를 왜 남들이 재능이 더 있어서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말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지?